뉴스K의 달 탐사 연속 보도, 오늘은 2017년에 정부가 쏘겠다는 달 탐사 궤도선이 사실상 조립품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궤도선의 쉐이프, 즉 본체는 아예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지난해 발사했던 라디라는 궤도선. 최근 달 충돌 흔적을 보여주는 사진이 공개돼 화제가 됐던 바로 그 라디를 복제해서 쓴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코레일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시각장애인 선로 추락 사고가 있습니다. 뉴스K가 코레일에 정말 책임이 없는지 다른 시각장애인과 함께 현장 검증 취재를 해봤습니다. 여야가 대립하는 현안 세 가지를 놓고 두 종류의 빅딜설이 오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공무원 연금과 사자방 국정조사를 맞바꾸자고 하고 야당은 예산안에 사자방을 걸었습니다. 전문가로부터 빅딜의 전망을 들어봅니다. 뉴스옥에서는 종편 덕분에 시청자들이 똑똑해지고 있다는 신문 칼럼을 소개합니다. 똑똑한 독자들 신문 찢게 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11월 19일 수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최근 여야가 대립하는 전국의 핵심 현안은 예산안 처리, 공무원연금 개편, 그리고 사자방 국정조사 이렇게 세 가지로 보입니다. 여야는 이들 중에서 서로 원하는 걸 주고받는 이른바 빅딜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과 사자방 국정조사를 연계시키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안에 사자방을 연계시키려고 합니다. 예산안 심의 마감 시점은 다가오고 과연 심의기간 연장 없이도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를 할 것인지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국회 나가 있는 중계카메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보아 PD, 여야의 빅딜 셈법이 확연히 다른 것 같군요. 각자 뭘 주고받으려고 하는지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 개편과 사자방 국조를 한 테이블에서 논의하자, 즉 국조를 받을 테니 야당은 공무원 연금 연내 처리에 협조하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빅딜 구상은 지난달 31일 여야 세월호법 협상 자리에서 처음 나온 후 지금까지 2주 이상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왕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가 급하다면서 사자방 국조는 정기국회가 끝난 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국조와 예산안을 연기하려는 야당의 시도는 안 된다는 뜻이었지만 뒤집어 보면 정기국회 후에는 사자방 국조를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고 결국은 연금 개편 연내 처리와 맞바꾸자는 뜻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민주연합은 사자방 국조와 연금 개편의 거래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민주연합은 여당이 당장은 예산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테니 사자방 국조에 대해 더 분명한 답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연합이 누리과정 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라고 최대한 버티는 것도 예산안과 국조 연계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 중 예산안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대립하는 교문이 한 곳인데요. 오늘 오전에도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와 교문이 여야 간사가 만났지만 입장차를 좁히진 못했습니다. 네, 이 빅딜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들을 갖고 있던가요? 네, 최창열 용인대 교수와 이광윤 정치평론가는 예산안과 사자방 국조를 주고받는 것보다는 새누리당의 생각대로 사자방 국조와 공무원 연금 처리에 주고받기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두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뭐 일정 부분 사회적 공감대도 있고 또 야당도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공무원 연금 개혁과 4대강 그리고 자원외교에 관련된 국정조사 등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여야가 서로 양해하는 선에서 딜이 이루어질 개연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예산 문제를 가지고 야당이 계속 이렇게 막 무슨 다른 사안과 연계시키려는 것은 썩 그렇게 국민들 눈에 곱게 비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야당에서요. 여당 측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그리고 야당 측에서는 이른바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 특위를 내걸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년과 달리 국회 선진화법의 시행 때문에 새해 예산안을 야당이 무기로 삼기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국조에 대한 여당의 확답을 전제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이른바 조건부 빅딜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이후에 국정조사에 대한 확답을 하고 그 전제 조건 속에서 부분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겁니다. 또 전문가들은 사자방 국조와 예산안으로 꼬인 전국을 풀 실마리는 예산과 밀접히 관련된 법인세, 담배세 등에서의 세부 합의라고 말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강윤 정치평론가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를 좀 일시적으로 원래 2008년도 수준으로 잠깐 인상을 하고 네. 담배세에 포함되는 개별소비세를 이제 예산에 포함시키면 세입에 세입 부수 법원에 포함시키면 그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한다면 예산 문제는 여야가 양해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두 부분이 담배세 인상 문제하고 법인세 인상 문제가 다 예산에 관련된 문제들이거든요. 법인세 부분은 약간 변동의 여지는 있다고 보고요. 부자 증세로 바로 돌아서기는 조금은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부분은 연말 전국을 넘기면서 내년 초 상황을 보아가면서 타결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결특위가 11월 30일까지 이달 말까지 예산안 심사를 못 끝내면 12월 1일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게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국회 선진화법 규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예결특위가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 새누리당이 과연 단독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새누리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예산안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단독 처리 강행 의지를 내보인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해입니다. 건정사를 새로 쓴다는 각오로 11월 30일 자정까지 반드시 국회 예결위에서 이 신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예산안 심사 과정은 절대로 양보하거나 여야가 합의해서 심사 기한을 늘릴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그러나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경우 다수당이 횡포를 부렸다는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이 새누리당에는 부담입니다. 그 점을 파고들어야 하는 민주연합은 날치기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단독 처리를 미리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의 오전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의 예산심사 지침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과 경고를 보냅니다. 어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야당과 협상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새누리당의 예산안 수정 동의안 단독 처리 방침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수당이 날치기를 통해서
형식적인 법을 이유로 법안 처리나 예산안 처리에서는 국민들의 저항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절대로 못 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민주연합은 양당 합의로 심의 시한을 미룰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12월 9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연장하도록 새누리당에 요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공투본은 전국 50여 개의 공무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연금투쟁의 지도부 격입니다. 공투본 집행부가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와 만났습니다. 공투본은 여당이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동의할 경우 연금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오늘 이루어진 만남 전후의 상황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무작정 서두른다고 능사가 아닌데 새누리당은 기습적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연내 처리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 개편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또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또 기여금을 납부하는 당사자들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고 공감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하려는 그런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100만 공무원들이 다 98.7%가 최종적인 투표 결과가 이것은 반대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을 건의했고 이 공무원연금법이 국민들로 하여금 공무원을 네이션 정말로 국가 헌신자들을 국가를 마치 손상하고 파괴하는 그런 사람으로 각인된 부분들을 정치가 풀어주셔야지. 새정치민주연합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대단히 의미 있는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첫째, 새정치민주연합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공동투쟁본부가 포함된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요구키로 했습니다. 공동투쟁본부는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시 공무원, 교원의 노후 생존권이 보장되는 합리적 연금 개혁에 동참한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인 2006년도 대정부 교섭이 단절되고 네, 오늘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이딴 FTA 체결에 따른 농어민 대책, 특히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한 야당 의원이 농어촌 죽이고 국민소득 4만 달러로 간 사례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예상 피해 규모라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냐고 묻자 이동필 장관은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피해 결과를 보고 나서 피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 대책을 세우겠다. 이게 정부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문 절차를 거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방해 오셨으면 송구합니다. 과정에서 지금 농어촌을 이거 뭐 완전히 무시하고 죽이고 계속 연이어서 FTA 타결해서 농어촌 죽여가지고 대한민국이 4만 달러 가는 뭐합니까? 그거 갈 수 있습니까? 4만 달러 이상 간 선진국 예를 들어보세요. 농어촌 죽이고 간 그런 나라가 있는가. 그동안에 우리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축산이 우리 농어촌을 지탱을 했어요. 잠깐 마시죠. 네, 축산이 이거 그냥 너무 힘들어. 우리가 피해 대책을 세우려면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이렇게 대책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장 나가서 조사를 한 3일 동안 해보세요. 앞으로 전망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협상 타결이 돼야 돼야 뭐 그 결과를 가지고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타결이 되면 어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될 걸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FTA 지금 협상에 들어간 겁니까? 대략적인 것은 가지고 있지만 그건 말이 안 되죠, 장관님. 피해 결과를 봐서 기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대책을 세우겠다. 이것이 정부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FTA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새누리당도 오늘 농업계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전직 농민단체 장들로 구성된 선농회라는 단체 회원들과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점심 식사를 겸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주호영 정책위 의장과 농해수위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부드러웠지만 선농회 측에서 새누리당을 가리켜 농업 지키기가 아니라 농민 달래기를 잘하는 정당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오늘 간담회 상황 추격해 봤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 호예치가 확장될 거. 저 어른이 농촌지도소에 계장으로 계시다가 농업학교 농업선생님으로 옮겨가셨고, 저는 또 중학교 때 그 실업 과목이 농업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현재도 제 주변에 농업인들이 많고 이래서 식량 주권, 식량 안보라는 개념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은 또 저희 당 기반이 이 농촌 지역에도 많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농업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산업주의 하나라는 그런 생각은 언제나 버리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 농업을 지향하는 농업인 단체 전임보다 선임이 좋겠다는 선임 회장들의 모임.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오비 팀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저희 더 윤명희 의원님 제안을 해도 좀 농업을 하려고 해도 해야지. 회는 뭐 어디래? 그래 그렇게 사진 찍으러 왔어요? 회장님 하세요. 새누리당이 잘하고 있는 게 지금 농민 달래기용으로 농촌 곳곳에 걸어놓은 새빨간 쌀은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수만 아직도 바람에 잘 흔들리면서 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누가 보더라도 513%의 관세율로 쌀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회장님들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다 지역적이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생활하는데 어떤 불편이 있고 이런 거를 말씀하셨는데 한국 농업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노동력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앞으로 대출 예를 들면 300원짜리가 막 1,500원씩 하는 건 뉴스K는 정부의 달 탐사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연속 보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7년에 정부가 쏘아올린다는 달 탐사용 궤도선이 사실상 조립품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뉴스K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2017년 달 탐사 궤도선은 지난해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발사한 라디라는 미국 궤도선 외관을 복제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도 60% 이상 외국 부품으로 채웁니다. 임무 완료 후 달과 충돌한 라디호는 최근 충돌 흔적 사진, 이른바 라디의 무덤이 공개돼 화제가 된 바로 그 궤도 탐사선입니다. 김지혜 PD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주 국민TV는 시험용 달 궤도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입수해 이를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명시된 궤도선 탑재 예정 부품 47종류를 분석한 결과 29가지, 60% 이상이 해외 구매 예정이었습니다. 달 탐사 추진 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측도 해외 구매하는 부품의 개수가 많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뉴스K는 추가 취재를 통해 정부가 부품 구매 외에 달 탐사용 궤도선의 외관까지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기존 궤도선을 그대로 본따기로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외관은 나사가 지난해 9월 발사한 라디를 그대로 복제하기로 했고 부품은 3개 중 2개꼴로 수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2017년에 쏘아올린다는 궤도선은 조립품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기존 계획을 몇 년씩 당기면서 기술 개발에 무리가 따르자 발사까지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런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은 이제 저희가 이제 완전히 디자인하면 같은 기능을 가진 컴퓨터라도 그냥 저희가 뭐 다 이렇게 일일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제안을 한 거죠. 항공우주연구원은 궤도선의 외관 공유와 외국 부품 구매 제한이 나사 측으로부터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이제 나사랑 협력할 때 이제 나사가 일부 저희가 이제 그 나사가 최근에 간 그 탐사선이 있는데 그 탐사선의 어떤 그 디자인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전제 그 이제 그런 제안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렇다면 부품 구매가 예상된 해외 업체들은 어떤 곳일까? 29가지 가운데 보고서에 예상 업체가 명시된 부품은 총 26가지. 한 가지 부품에 복수의 업체가 명시된 경우를 포함해 총 23곳의 기업이 언급돼 있었습니다. 본사의 위치 등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모국을 추정할 수 있는 22곳 중 12곳이 미국 기업이었고 나머지는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에 기반을 둔 기업이었습니다. 2017년에는 사실상 조립품을 발사한다 해도 달 착륙까지 시도한다는 2020년에는 정부 공언대로 자력 발사가 가능한 것일까? 항공우주연구원은 정부에 물어보라는 말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붕괴도선이랑 본착륙선 같은 경우에는 뭐 3년, 5년 각자 좀 당겨졌는데 그 당겨진 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하시다는 지금 예. 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정부에 한번 물어보시고요. 궤도선 자체는 예. 저희가 거의 비슷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부품 국산화율은 좀 예. 이제 그 진척되는 대로 좀 더 높이고요. 이후 인터뷰에서 황유현 실장은 착륙선 발사도 2020년에 못할 이유가 없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뉴스K가 보도한 대로 정부와 항우연은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달 착륙 핵심 기술인 항법 유도 제어 기술을 2020년까지 국산화할 수 없음을 시인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전철 선로로 추락해서 중상을 당하는 사고가 두 달 전 서울 용산역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크고 안마사의 직업까지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레일은 배상도 사과도 없습니다. 정말 코레일의 책임이 없는지 뉴스K가 다른 시각장애인과 함께 현장 검증 취재를 했습니다. 코레일이 기본적인 안전시설만이라도 제대로 했더라면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김종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흑석동의 한 병원. 1급 시각장애인 최모 씨의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의 발을 어루만집니다. 최 씨는 지난 9월 20일 서울 용산역에서 선로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선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최 씨는 역에 도착하는 급행 전동차에 치여 머리와 목, 어깨, 갈비뼈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의사는 최 씨에게 하반신을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청구된 치료비만도 2,600만 원이 넘지만 1호선을 운영하는 코레일 측은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코레일 측에서 와서 공식 사과라도 하고 뭐 미안하다고 하고 병원비 같은 것도 이렇게 얘기가 있었으면은 괜찮은데 지금 병원비도 아무 소득이 없고 하니까 지금 이제 너무 억울하다 보니까 이런 걸 이제 변호사님이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 두 달 동안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네, 예, 그냥 용산역장이 두 번 왔다 갔을 뿐이에요. 2주 뒤에는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옮겨야 하지만 당장 병원비부터 걱정입니다. 재활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최 씨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최 씨의 직업이 안마사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막막해요. 앞이 캄캄하고 앞날이 지금. 제가 일어서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할 것 같고 한다 해도 걸어서 다닐 수 있다 해도 어깨가 여기가 지금 쇄골이 부러진 상태예요. 근데 신을 박았어요 지금. 근데 그게 이제 1년 안에 빼야 된다 하더라고. 빼는 수술을 또 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힘을 이렇게 안마는 애고 안마 안할 경우에는 뭐 다른 일을 할 수 있지만 안마밖에 배운 게 없으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힘을 어느 정도 주어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최 씨는 용산역에서 어떻게 사고를 당했을까? 시각장애인 권순철 씨와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팀장과 함께 사고 현장을 되짚어봤습니다. 최 씨처럼 지하철에서 내린 권순철 씨는 선형 블록을 따라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문제는 이때 발생했습니다. 계단으로 오르자 시각장애인 안내 블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순간 방향을 잃고 길을 헤매던 권 씨는
2m 너머에 있는 급행열차가 들어오는 승강장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앞이 뚫려있는 승강장 앞에서 점자형 블록을 간신히 확인하고 겨우 걸음을 멈췄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네. 계단이 있고 또 계단 위에 승강장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도 설치가 안 돼 있고 보통의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는 계단이 하나 끝나면 또 다른 계단이 있어서 그 계단을 올라가서 환승을 하거나 아니면 출구로 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또 다른 계단이 있는 것처럼 점형 블록이 돼 있고 그 블록 밑에는 승강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함께 동행한 장애우 인권단체 관계자는 코레일의 관리 소홀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문제 외에 사고가 난 승강장에만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현장 검증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권 씨는 보통 시각장애인들은 한쪽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으면 다른 쪽에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최 씨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이유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는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았고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그마저도 사고 현장이 CCTV 바로 아래여서 사각지대였습니다. 사고를 당하고 3분의 시간이 있었지만 최 씨가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빈 공간이 승강장 공간에 유도블록이 전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추락할 수 있을 만한 충분히 위험한 공간인데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추락을 하셨음에도 누구도 알지 못했잖아요. 바로 이 위에 그 CCTV가 있잖아요. 여기가 보시다시피 좌우가 막혀있는 공간이고 사람이 통행이 많지 않은 곳인데 현장에 뭐 누구 직원도 한 명 없었고 뭐 CCTV도 비치고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추락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고 나서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코레일 측은 이번 사고에 대해 합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현재 화재 측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손해 사정사를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쪽에다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얘기는 하고 있어요. 향후에 그럼 어떻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죠 지금 현재. 사고를 당한 최 씨와 어머니,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등은 오늘 오전 코레일을 상대로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 8,9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지하철 안전시설을 확충하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서부 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9개월 만에 내정자를 포함한 장차관급 인사들의 별 개수는 어제 인사로 벌써 30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인 전성시대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어제 인사에서 또 확인된 특징인 영남 독식도 강화됐습니다. 5대 사정기관 중 유일하게 비영남 출신이었던 공정거래위원장 자리에 TK 인사가 내정됐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어제 발표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는 군, 영남, 삼성, 동창 4개의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재난, 안전을 총괄하도록 신설된 국민안전처. 이곳의 장관과 차관 자리에 모두 군 출신을 내정하면서 안전과 안보를 구분 못하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인용 장관 내정자는 해군 대장 출신, 이성호 차관 내정자는 육군 중장 출신입니다. 이미 청와대와 정부 부처 주요 자리에는 군 출신들이 중용돼 왔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장은 박흥렬 전 육군 참모총장, 안보실장은 합참의장 출신인 김관진 전 국방장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래 3년 반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승춘 보훈처장도 합참정보본부장 출신입니다. 국방장관과 이미 사퇴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 김장수 전 청와대 안보실장까지 합칠 경우 박근혜 정부 요직에 포진했거나 포진할 별은 모두 30개에 이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에는 경북 문경 출신인 정재찬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내정됐습니다. 정재찬 내정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5대 사정기관장 모두 영남 출신들이 독식하게 됩니다. 이미 나머지 4곳의 사정기관, 감사원,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의 수장 자리에 영남 출신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장 자리는 이근면 삼성광통신 경영고문에게 돌아갔습니다. 37년 동안 삼성 SDS,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를 두루 거친 삼성맨인데다 지난 2012년 박근혜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친박입니다. 방산비리로 얼룩진 방위사업청은 장명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위원이 청장으로 내정됐습니다. 장 내정자는 박 대통령과 같은 학교, 같은 학번, 같은 과 친구입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유대균 씨는 은신을 하며 가끔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검거되기 하루 전인 24일 저녁에도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의 남성은 음식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뼈 없는 치킨 한 마리를 시켰습니다. 여럿이서 한 명을 건물 구석으로 몰고 가 주먹을 휘두른 겁니다. 마치 한 명을 구석으로 몰고 가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TV조선은 원래 영상을 반대로 감았습니다. 이는 심각한 화면 조작에 해당합니다. 5.18 광주사태는 지금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좌우의 논리도 아니고 뭐 보수 진보의 논리도 아닙니다. 북한 특수부대가 광주에 대거 침투해서 일개 대대가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영광 검색어에 보면 네. 아 몸매 미니스커트 네? 노출 저 화면에도 나오겠지만 저쪽 밑에가 미니스커트예요. 네. 굉장히 미니스커트 잘 입고 다니시고 그다음에 각선미도 아주 이쁘셔. MB 정부가 추진했던 자원 외교에 대해서 국정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평창올림픽 예산도 논란입니다. 국회를 거치면서 올림픽 예산이 더 늘어나는 동안 강원도 의회는 재정 압박을 호소하면서 올림픽 반납론까지 제기했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느 정도나 심각하면 반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지 모르겠군요. 평창 동계올림픽 예산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녹색연합이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 예산이 이른바 재정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림픽 관련 사업 중에서 수익성이 불확실하거나 또 사업 자체가 부적절하고 지적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국회를 거치면서 예산은 더 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화면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올림픽 대회 지원 예산의 경우에는 이미 경기장과 진입도로가 70% 이상 국고 지원되기로 했는데 경기장 향후 활용이 세워지기도 전에 증가분이 170억이 올해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급수체계 지원 사업의 예산이 54억 늘었는데요. 대관령 목장 아래에 건설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식수용 저수지로 활용할 수 있는지도 의문인 상태에서 예산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 바로 쓰기, 침 뱉지 않기 등 캠페인이라면서 올림픽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3억이 늘어서 내년에 5억 8,800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내년도 예산이 추가적으로 국회를 통해서 확정된 게 2조가 넘었고요. 이미 승인된 예산 11조를 합하면 총 13조가 넘어서 네, 그러니까 증가분이 반영된 수정안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급수체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식수용 저수지로 활용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54억 원이나 늘려놨지만 그 위치가 목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식수용으로는 부적절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예산은 어떻게 분담을 하게 되는 거죠?
동계올림픽 특별법에 의해서 정부가 필요한 금액의 75% 이상은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는 75% 이상의 예산 요구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딱 75% 수준까지만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증액된 예산 중에서 개회식과 폐회식 예산이 있는데요. 이건 특별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국제대회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빼고는 강원도가 모두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예. 정부가 75% 이상을 지원한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러니까 뭐 80%를 지원해도 되는 거고, 85%를 네. 지원해도 되는데 75%까지만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군요. 예, 75% 이상이라고 했는데 75%까지만 지원해주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네, 강원도 측의 부담이 크겠습니다. 지금 뭐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올림픽 반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지난 17일에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올림픽 개폐회식장을 올림픽 조직위에서 건설하지 않는다면 올림픽 반납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강원도의회 소속 44명의 의원 중에서 새누리당 소속이 36명, 절대적으로 다수인데요. 여당 위주로 편성된 도의회에서 올림픽 반납론을 꺼내든 겁니다.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지자체의 절반 수준인 21%에 불과하고요. 올림픽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3년간 매년 1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거 뭐 올림픽 유치할 때 삼성 이건희 회장의 역할론에 대해서 뭐 언론이 많이 부각하지 않았습니까? 예. 삼성이 이번에 삼성 SDS 상장으로 번 돈을 혹시라도 올림픽 예산으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켜봐야겠습니다. MB 정부 시절에 자원외교 추진하면서 뭔가 성과를 발표할 때 꼭 등장했던 것이 MOU예요. 양해각서. 예. 그 양해각서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사례가 별로 없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MB 정부의 자원외교라고 하면 양해각서, 즉 MOU를 체결했다는 기사, 그리고 화덕에 웃는 이전 대통령의 모습들이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자원외교 성과라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던 MOU 체결이 대부분 휴지 조각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총 45건의 MOU가 체결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체결한 것이 28건, 그리고 이상득 특사로 가서 네, 체결한 게 11건, 한승수 총리가 4건, 그리고 외국의 VIP가 한국의 방한에서 한 것이 2건인데요. 이 45건 중에서 6건을 제외하고는 이미 아무런 성과 없이 종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탐사가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도 수익성이 의문스러운 게 대다수고요. 지금까지 이런 사업에 1조 4,400억여 원이 투입됐지만 회수된 금액은 0원입니다. 한 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2조 700억여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서 3조 이상의 국부가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뭐 MOU라는 것이 안 지켜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성격 아니겠습니까? 예. 네. 자, 어제 이인수 총장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로 경희대가 최종 결정해서 수원대 총장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 표절 심사에서 공식적으로 최종 표절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만 학위 취소는 안 하겠다고 했어요. 예. 네.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수원대 교수와 동문 등으로 이뤄진 수원대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 경희대 측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내용 증명 서류를 보냈습니다. 네, 수원대 사람들은 현행법상 이 총장의 박사학위 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요. 고등교육법 시행령 52조는 박사학위 수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대 사람들은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사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논문 표절에서는 자유로워서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1980년 독일의 샤반 전 장관의 경우에는 34년 전에 썼던 표절 논문 때문에 학위도 취소되고 또 장관직에서도 물러났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 뭐 논문 장사를 했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희대가 논문 장사를 했을 것이다 이런 의혹이죠? 예, 이인수 총장 측과 그런 뭐 일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냐는 지적인데요. 예, 수원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난달 제기된 논문 지도 교수 친동생에 대한 대가성 임명권을 지적하면서 이 총장의 박사학위가 대가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내용 증명 중에는 국민TV가 지난 10월 이인수 박사학위 논문 통과 시점에 이인수의 논문 지도 교수인 김병진 교수의 친동생이 수원
수원과학대 교수로 대가성 임명됐다는 사실을 보도했다라면서 논문 장사가 명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표절로 드러난 본론 부분이 없어도 논문 구성에 문제가 없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문하면서 경희대 측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뭐 정확히 하자면 저희 뉴스K에서 보도한 내용은 그 김모 교수의 친동생이 수원과학대 교수로 특혜 임용됐을 의혹을 제기한 거죠. 그 근거로는 논문이 통과된 직후에 임용이 됐어요. 예, 네. 그런 시기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네, 이인수 총장 측에서는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이 총장 측은 경희대의 표절 판정에 대해서 이미 이의신청을 제기해둔 상태입니다. 이 총장 측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2주 뒤쯤에 나올 것으로 예정되고 있는데요. 수원대 사람들은 이 시점에 맞춰서 이 총장 박사학위 취소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선거구제를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이게 헌법재판소 결정 때문에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국민은 동의하고 있는가. 일단 국민 여론은 바꿔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를 조정하라고 결정한 뒤에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상황인데요. 한국갤럽이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해서 오늘 발표했습니다. 작은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 한 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 그리고 좀 더 큰 선거구에서 순위대로 두 명 이상의 다수를 뽑는 중대선거구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좋냐고 물었더니요. 현행 소선거구제대로 해야 한다고 한 의견은 32%, 반면에 중대선거구제로 선거구의 변화를 줘야 된다는 것이 49%였습니다. 또 다음 여론조사 결과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선거구를 정하는 일을 국회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지 아니면 중앙선관위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지 물었더니 응답자의 11%가 국회라고 말했고요. 69%,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중앙선관위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갤럽 측은 이에 대해서 국회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선거구를 바꿔야 되는 건 기정사실인데요. 누가 이 선거구 조정을 할 것인가, 그 권한의 문제가 남지 않겠습니까? 획정 주체, 이에 대한 여야 의견은 어떻게 갈리고 있습니까? 네,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국회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자는 의견과 선관위로 넘기자는 보수혁신이 방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연합은 국회가 권한을 내놔야 하고 또 선관위로 넘기는 것도 선관위가 예산 문제 때문에 국회 영역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들어서 제3의 독립된 기구를 만들자는 주장입니다. 자, 인구 고령화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가 됐습니다. 인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인구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한국은 아직까지는 다이아몬드형 인구, 그러니까 청장년층이 많은 인구 구조인데요. 내년부터는 고령층 위주의 인구 구조로 바뀌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인구 구조 변화 속도는 일본보다도 더 빠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면요. 위에는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 그리고 아래에는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를 전망한 수치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91년 다이아몬드 형태였는데 2004년에 역삼각형으로 바뀌었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2015년부터 변화하기 시작해서 2030년이면 65세 이상이 24.3%, 그러니까 고령층이 다수를 차지하는 역삼각형 구조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15년 만에 역삼각형 구조로 바뀌는군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년 넘게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좀 진척도가 빠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유권자들 분포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미치겠습니까? 네,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유권자 중에 고령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다가올 2017년에는 인구별 득표율이 좀 더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2017년 대선 때는 고령층의 유권자 분포가 청년층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질 전망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통계청의 인구 변화 추이를 기반으로 선관위가 분석한 연령별 유권자 분포 변화입니다. 지난 2002년 대선 때만 해도 60대 이상은 전체 유권자의 16.3%에 불과했는데요. 2012년에는 20.8%, 그리고 2017년에는 24.6%로 30대와 20대에 비해서 많은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2017년 차기 대선의 경우에
60대 이상 비중이 24.6%, 그러니까 4분의 1에 달할 거라는 거죠. 예. 네, 지난 2012년 대선 때만 해도 60대 이상이 5분의 1이었는데 4분의 1까지 상당히 크게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인다는 예상이군요. 네, 반면에 상대적으로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2002년에 많았는데 2017년에는 10%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건 또 무슨 사건입니까? 검찰이 취재 기자의 우편물을 열어봤어요? 네, 이른바 현직 검사 뒷돈 수수에 대해서 취재 중이었던 검찰 출입 기자의 우편물을 대검이 대리 수령하고 또 뜯어보기까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검찰청에 출입 중인 세계일보 박모 기자는 등기 우편으로 한 차장검사 부인의 금품 수수 정보를 받을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대검 운영지원과는 이 우편물을 멋대로 대리 수령해놓고는 나흘 뒤에야 박 기자에게 전했습니다. 이 기자가 우편물을 받았을 때는 이미 한번 개봉됐다가 테이프로 다시 봉해진 상태였고요. 또 한 언론 매체는 대검이 우편물을 보관한 기간 동안에 대검 운영지원과는 물론 대변인실까지 우편물을 살펴봤다는 의혹을 전했습니다. 네, 고의적으로 그랬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텐데요. 예. 어떻습니까? 세계일보 측에서는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죄에 관한 조항을 보시면 봉함, 기타 비밀장치로 되어 있는 편지나 문서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세계일보는 자사의 검찰 비리 보도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들이 취재원을 밝혀달라는 요구도 계속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 측은 이에 대해서 직원이 등기 우편을 대리 수령한 뒤에 실수로 뜯었고 또 전해주는 것을 잊어버렸다가 늦게 전해준 것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겨울채비 하고 계시는지요? 참나무 장작을 가지런하게 쌓아 올린 솜씨로 주인장의 마음자리를 짐작하던 시절은 갔습니다. 연탄을 이고 지고 들여놓아야 마음이 넉넉해지는 댁은 여전히 많습니다. 기름 대신 연탄을 선택하는 집이 많아진다지요. 그 사정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심야 전기로 난방을 하는 일이 좀 부끄러워집니다. 실내 온도 18도. 아직 보일러 가동되지 않습니다. 아끼고 조금 춥게라도 지내야지요. 덜 부끄럽게. KBS가 어제 9시 뉴스에서 특종이라며 단독 보도한 기사가 있습니다. 정부의 달 탐사 계획이 졸속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KBS는 이 사업 계획에 대한 예비 타당성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고 했습니다. 뉴스K가 지난주 두 차례 단독 보도했던 바로 그 보고서였더군요. 아시다시피 뉴스K는 지난 13일 보고서를 입수한 사실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최초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14일 달 착륙을 위한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정부가 이미 포기했다는 사실도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2017년에 쏘아올린다는 달 궤도선이 사실상 조립품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단독 보도했습니다. KBS의 뉴스K 볼 수 있는 앱 하나 깔아드려야겠습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